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학기에 우리 교수님 염승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증시 개장 상황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또 리포트라든지 뭐 이슈들 체크할 게 좀 있죠? 그렇죠. 네. 카카오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카카오. 카카오가 그 김봉수 부장이 5천억 블록딜 한다고. 가격은 11만 4,500원에서 11만 6,500원 정도, 한 5% 할인 정도. 할인 받으면서 뭐 한다고 그래? 기부하려고 그러나? 글쎄요. 뭐 재단 세운다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가격인 거예요? 아니요. 그 할인. 한 3에서 5% 할인 받아서 네. 블록딜을 뭐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그 투자들은 싼 가격에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 그 종가에서 대비해서. 할인 좀 해주고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 가격은 11만 4,500원에서 11만 6,500원 선에서 받는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할인 받기 때문에 당연히 네. 주가에는 부정적이죠, 단기적으로는. 네네. 네. 일단 조금 빠지면서 출발할 네, 빠지면서 것처럼 보이네요. 출발하는 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블록딜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뭐 저 도매거래 같이 이렇게 그냥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통상 블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업계에서. 네. 그런데 이제 내가 특정 그 큰 물량을 한꺼번에 이 장중에 쏟아내면은 영향 많이 네. 이게 뭐에 지금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브로커들 몇 명을 불러요. 네. 잘하는 이제 법인 영업부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 500만 좀 낼라 그러니까 조용히 좀 알아보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에? 기관 투자가 뭐 에? 그런 데들 연결해서 네, 딱 장 끝나자마자 약정된 금액으로 쫙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네. 이제 블록딜. 그러니까 이게 왜 악재냐면은 유통 주식 수가 사실 이제 그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 사실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유통 물량이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5천억만큼. 그래서 주식 수가 사실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원래 최대주 물량은 안 나오는 네, 안 건데 나오는데,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유통 주식 수 증가로 그러네요. 조금 주가에는 부정적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카카오는 대기 매수세가 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살려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일단 오늘 그 기사 하나 나온 거는 그 3,200포인트를 넘었는데 사실 뭐 그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시장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찍었는데도 이게 진짜 1월 달하고 너무 아니, 횡성 분위기가 때문에 그래요. 횡성. 그러니까 대형주가 전혀 가지 못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3,200 찍은 코스피 예전과 다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제 80일 만에 다시 한번 어제 찍었고요. 3,200포인트를. 이번에 좀 돌파한 주역은 어쨌든 외국인입니다. 지금 15일 중에서 최근에 12거래일을 지금 네. 순매수를 했고 2.5조 정도 샀고요. 그 당시랑 다른 점은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3,200선이 PER이 15.7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3.8배로 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질적으로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고요. 실제 순이익 컨센서스 합계가 한 달 전에 135조였는데 이번에 140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3.5% 정도 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이런 이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형 그 크로스힐 자산운용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이익 전망 상향 조정으로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조정장은 일단 끝났고 박스권 상단 돌파 후 여름엔 좀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서머랠리.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름까지는 계속 좀 강세장이 이어지는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먼저 가고 코스피가 따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네. 좀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좀 지수가 더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그 이제 지구의 날인데 지구의 날에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4월 22일 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시황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재선 연구원님이 적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수소 폭력 같은 바이든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의미 있는 합의와 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좀 대립각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다 뭐 자기네들도 탄소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주요 안건은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로 제한한다고 지금 네. 나와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번에 그 지난해 말에 제출을 했는데 이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탄소 배출량 2위 미국의 기존 목표가 2025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의 26% 수준으로 줄이는 건데 네. 이걸 아마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 2030년까지 50%까지 감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의 뭐 맥도날드나 월마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그 감축에 좀 적극적인 좀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진짜 좀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주석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근본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존 케리 네. 특사가 여러 나라 돌아다녔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네. 포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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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전 막후해서 뭔가 하고 네. 미중도 첫 번째 어쨌든 화상입니다만 정상의 컨퍼런스가 이루어질 가능성 뭐 그런 게 의미심장한 그 네, 이벤트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장중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고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배당금 이제 주당 1932원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기후 정상회담 앞서서 중국, 독일, 프랑스 3국이 또 기후 변화 정상회담을 또 오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먼저 만나요, 네, 여기는. 먼저 이 3국은 또 먼저 만나서 중국, 독일, 독일 프랑스. 그것도 뭐야? 네. 독일, 프랑스.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전부터. 네? 예정은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3국이 먼저 만나서 또 오늘 기후 관련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나왔지만 5월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린다고. 5월 하순. 예, 정부에서 좀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시티은행이 한국 시장 소매금융 철수했다라는 좀 소식도 있더라고요. 시티은행 예전에 한미은행인가요? 한미은행을 샀죠. 네, 네, 사갔는데 한국 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사가지고 맞아요. 소매 금융을 하다가 네. 접어버린 거죠. 이제 접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대부분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소매 금융 쪽은.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시티은행이 좀 존재감은 많이 약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이제 19일 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돌아다닌대요, 이제? 이제 돌아다니겠죠. 이제 받으신 분들이. 뭐, 물량은 많지 않겠지만.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이오닉5 타본 사람이 한 2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정프로. 네. 제네시스 전기차 이제 곧 나온다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네. EV6는 아직 안 왔네. EV6 아직. EV6. 제네시스 전기차는 내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아 이거 레더 좋대. 예. 네. 어? 자동이구만. 예, 네, 운전은 제가 해드리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네. 제네시스. 안 탈게. 네. 띠링띠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출발할 것 같고요. 잠깐만 예상 지수는 현재 이제 1분 남았는데 코스피가 18포인트 정도. 네. 갭선 3,200 일단 넘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 오늘 전고점 베끼는 네, 거 아닙니까 이거? 넘길지 한번 네, 봐야 주말인데. 되겠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계속 강합니다. 1018포인트 한 플러스 이야. 4포인트에 출발할 것 같고요. 일단 예상가로 보면 오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네. 1% 정도 오를 것 같고 네. 카카오만 안 좋아요. 역시 뭐 카카오 3.73. 예. 그래서 블록딜 할인율만큼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좀 안 좋고 일부 은행주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어제 미국의 금리가 좀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금융업종이 일단 전반적으로 효과는 좋지 사실 않습니다. 사실 근데 블락딜 수준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만약에 어제 샀던 어제 막 열심히 샀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라면 그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거니까 항상. 자 그리고 그 뭐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남양유업이 결국 고발 조치 당해가지고 이제 네, 불가리스 두 달간 이제 판매 금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불가리스 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금지 조치 내린다고 식약처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피해를 보잖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양유업의 그 세종 공장 있잖아요. 네. 거기 2개월 영업 정지 가능성 그거를 좀 제기가 됐다고. 아, 가능성이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지금 좀 영업 정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단사익은 누군가 좀 받겠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저런 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맞아요.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코로나 이 백신도 우리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완전 가스 차 있는데. 아, 정말. 아 이거 너무 좀 유치하게 좀 했어. 네. 이렇게 뭐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뭐 아직은 뭐 판단하기 이르겠습니다만 이거 만약 주가 조작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진짜 너무 이건 너무 티나고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게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불가리스 제품 아예 홍보란 거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식품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네네네. 세상에 말이죠. 제일 중환제가 뭔지 아세요, 연 부장님? 어떤? 네?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항상 그렇게 들려요. 아주. 네네네. 그렇죠? 메일 유업이 지금 4.8% 올랐네. 아 메일은 오르고 있어요. 당연히 경쟁사니까. 유제품 만드는 기업들은 뭐 다 사실 후재죠 어떻게 보면. 야 남양. 아 정말. 자 이제 기업들 좀 그 효과 나왔는데 오늘 네. 일단 뭐 대부분 좀 강세 출발은 했고 넷마블 뭐 HM, SK텔레콤이 한 1% 정도씩 반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1% 정도 올랐고 뭐 크게 급등은 안 하고 그다음 어제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 8월 달에 한국의 한 업체를 백신 그 제조사로 선택한다는 그런 그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뭐 일부 녹십자, 한미,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오늘은 또 반대로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녹십자가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블록딜로 한 3% 빠졌고요. 이제 LG가 어제 또 그 분할 앞두고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 금융주들은 오늘 일단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빠지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6%나 좀 올라가는데 아마 그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고서를 봤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올려버렸더라고요. 지금 주가 6만 원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좀 보고서가 나와서 아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하락하는 거는 OCI가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1% 정도 빠지고 의류업체인 한섬도 한 1% 빠지는데 뭐 특별한 네. 이슈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펄어비스도 거래 정지가 풀렸거든요. 똑같이 이제 카카오처럼 액면 분할 거래 정지했는데 오늘 이제 거래 정지 풀리고 바로 4%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좀 특징주에 좀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죠. LG 상사 밑으로 들어가는 실리콘옥스가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한 10만 원 거의 고지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 반도체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좀 나와서 한 2%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가 오스코텍, 뭐 셀리버리 같은 이제 대표 신약 개발 업체들은 이제 그 미국의 아마케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예, 조금 하락 이제 차익 매물로 조금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200은 일단 넘어섰고요. 플러스 8포인트 0.27%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1,017포인트 0.36% 반등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1,113억 정도 아침에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 계속 매도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어제까지는 샀는데 일단 오늘은 매도고 좀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인데 연기금하고 금융 투자가 좀 계속해서 최근에는 지수가 오를 때마다 좀 매도를 하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는 오늘 보톡스 관련주가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휴원스가 오늘 한 14% 정도 오르면서 네. 보톡스주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또 코로나19 일부 관련주 올라갔고 또 이 MLCC 관련주도 약간은 좀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업종, 뭐 비철금속, 네네. 남북경협주 일부. 아까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가 급등하다 보니까 네. 게임업종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 이런 데 왜 상한가치인 거야 이거? 휴메딕스? 이것도 이런 의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휴원수도 그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아, 예. 그 이정기 팀장이 맞아 의료 네, 의료 얘기했잖아요. 네. 보톡스 뭐죠 덴탈 임플란트. 쪽. 네. 아. 어제 그쪽 관련주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네 그거. 아유. 아니 근데 분명히 들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또 저 리포트도 다 올려놨어요.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거 맞는 얘기다. 아 이거는 옳은 방향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어제 너무 바빠고 제가 시간이. 아, 또 기회가 오겠죠. 아, 네. 안 와.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이렇게 한번 감. 그리고 오늘 좀 섹터 쪽에서 좀 빠지는 거는 인터넷 대표 은행. 네. 그다음 두나무 관련주 또 웹툰 관련 기업들 조금 빠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요새 국내 이제 여행 관련된 기업들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영화, 카지노 이쪽은 소폭 뭐 많이 빠지진 않고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지 말라는데 사면 바로 빠진다고? 어쩌냐? 아니 희생의 사실성인 아예 이제 사실성이네. 전략적으로 갑니다. 내가 우리 전략적. 투자자들한테 뽀치 좀 받아가지고 전달해 줄 테니까 그게 낫지. 아 그게 낫나요? 17일반 정프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사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네. 근데 저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그 해당 주주분들 저한테 조금씩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줘? 줄 방법이 뭐가 있어? 뭘로 줘야 되지? 그 연불리에 그 주식대학 그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정프로 제가 인센 좀 드릴게. 최고 경영자 인센.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오늘 이제 보고서 좀 몇 개만 보고서 좀 볼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후 환경을 반영할 주식시장이라고 이제 리딩투자증권의 이동호 애널리스트가 시황 좀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네. 코스피 재상승을 예상을 했고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끝난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하반기 경기가 올라가는 걸 지금 가격이 반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보다는 좀 성장주가 유망하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경제 성장률은 좀 뭡니까? 성장률 자체는 2분기가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적어주셨고요. 네. 다만 경기 고점은 2020년 2분기 정도. 그때로 좀 내년 2분기가 좀 경기의 고점은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까지는 경기 상승 국면의 전반부 한마디로 전반부는 유동성 장세고 그다음 앞으로 1년은 실적 장세 경기 상승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더딘 좀 실적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 금리는 하반기에 좀 완만하게 보합권 정도 보일 것 같고 금리가 이렇게 보합권 보이면 국내 성장주한테 나쁘지 않겠죠. 그럼 코스피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증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보다는 좀 성장주에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거 정말 정프로 화이팅 신발 뭐 무슨 주식이세요? 무슨, 내가 안 살게. 안 살게. 그 주식 얘기해 주세요. 긍정마인드 갖고 계신 주식 좀 네. 오픈해 주세요. 아, 절대 제가... 못 사게 해드릴게요. 와 고맙습니다. 아, 대박이다. 되네. 이건 나 줘야 돼. 저건 내가 확실히 챙겨드릴게. 이건 날 챙겨줘야 뽀찌야, 됩니다. 뽀찌. 야. 참 금요일이라 정말 즐겁다. 네? 그것도 또 2200, 아니, 3200 회복하니까. 네. 아니, 회복한다고 말하니까 좀 무너질라 그러네. 자, 하여튼 주식 알려주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원님이 요새 원전 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뭐 한번 잠깐 언급드렸지만 SMR 그 이제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는데 소형 원전입니다. 그 관련해서 4월 14일 날
그게 포럼이 사실 국회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이 SMR이 뭐냐면 원자로라든가 뭐 증기 발생기 이런 냉각재 같은 거를 한 용기에 담아가지고 300MW 이하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 거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은 1GW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300MW니까 좀 작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약간의 그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이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좀 많이 돼 있나 봐요. 이걸 통해서 그 수소 생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도 좀 용이하다. 그리고 노후 화력 발전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장점이 많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 쪽에서도 계속 관심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제 국회에서 차원에서 이런 포럼이 개최됐으니까 네.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반도체 좀 얘기해 주셨지만 TSMC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 거든요. 네, 그 네. 관련해서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좀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TSMC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 규모를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 연간 3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4월 1일날 발표했던 3년간 100조 원 시설 투자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80% 이상을 7나노 이하 공정에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세 공정에 그냥 집중한다. 그래요.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를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정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일부 차질이 발생한 것을 반영해서 2분기 가이던스는 크게 좀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TSMC가 4%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더 늘린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되게 좀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예측한 건 그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1등 기업 있잖아요. NXP 반도체 회사는 연말까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이어진다고 전망을 했는데 TSMC는 일시적이다. 빠른 시일 내 이거 완화될 수 있다. 약간 두 회사가 좀 상반된 좀 전망을 내놨어요. 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TSMC는 좀 빨리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파운드리 업종의 가동률은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100% 유지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예산의 많은 부분은 7나노 이하로 집중한다. 그래서 전공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후공정 파트너사들이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TSMC가 후공정 조립이나 테스트까지 다 하면 물량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전공정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후공정 회사들한테는 호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후공정 업체들한테는 네. 좀 수혜가 예상되니까 관련된 TSMC나 인텔 쪽에 관련된 협력사나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안 사는 조건으로 계속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5G 아니 종목도 좀 써주세요. 네, 김송림님 네. 그리고 왓독 50초님 네. 아, 김세로나기님 마니누나다님 네. 오드리님 야. 그리고 감성소녀 아, 월에, 그러지 말고 월에 한 200 걷어서 주고 전 종목 못 사게 하니까 아니, 월에 얻어 얼마면 되겠어 정도 아, 나도, 나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거니까 경제방송 하는데 아주 막진 마십시오. 저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몇몇 종목은 다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는 한번 피해보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 혹시나 좀 한 발 더 나가서 네. 공매도 치운 다음에 여기 10만 원 가지고 해결할 그런 생각 그런 거 안 받아요. 그건 안 됩니다. 공매도를 안 받습니다. 네. 아 포스코 메일유업 대박이다. 아, 메일유업 사지 말라는데요. 메일유업 네. 포스코 엠텍. 야 이거 뭐야? 철강주 아 이거 업종으로 또 하시면 아, 고려시멘트, 현대모비스 네, 종목들이 그런 거 다 해방이에요, 여러분.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제가 안 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무조건 그 코스피 레버리진 사지 마세요. 그 뭐예요? 코스피 200. 아, 아 그렇죠. 지수 죽이는 수가 있죠. 네, 지수 아.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안 사죠. 그런 거 사지 마. 네. 왜 삼성전자가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 자 여차하면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5만 원 이하 안 받습니다. 자, 아유, 이제 농담이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민YS님, 네, 그리고 티서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 아니 나 주식 사는 게 그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막을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은 잘 제가 받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네요. 네네. 끝난 거야? 아니 안 끝났잖아. 안 끝났어요? 딱딱 못 맞추시나. 아 좀 있어? 나왔어. 아, 그럼 빨리 하세요. 괜찮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얼마 남진 않은데. 네네네. 그리고 TMCFC 좀 더 얘기해드리면 이제 정전 발생했잖아요. 엊그저께. 근데 그게 이제 방금 속보가 나오긴 했는데 실적 영향 거의 없대요. 그냥 연간 매출의 0.1%밖에 그 영향 안 주니까 큰 영향 없다고 보시고.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품이 대부분 자동차 스마트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부 자동차 그 MCU라고 이제 그 반도체 칩에 공급 부족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 뭐 나왔지만 그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회사 퀀텀스케이프가 뭐 사기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네. 공매도 좀 나와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된다 이거보다도 항상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남양유업 관련해가지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사실 그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직접 이거를 코멘트를 해줬어요. 남양유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영업정지 2개월 정지 가능성은 있는데 세종공장이 그 남양유업의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대요. 40% 된대요 매출액에. 무려. 그래서 이게 2개월 동안 가동이 정지되면 경쟁사들이 좀 유의미하게 그 어떻게 보면 매출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네. 좀 보고서 있으니까. 남양유업 주주들은 뭔 그러니까. 기업일까 이게 도대체. 예. 회사의 잘못으로 참. 예.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안 살게요. 아. 근데 이거 이건 내가 볼 때 약간 이거 해외 토픽감이야. 아니 한국 최대 네? 경제 유튜버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정프로라는 친구지. 근데 주식 사면 저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 주식 못 사게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이 토픽감 아니야? 아, 너무. 아니 내가 블룸버그에 얘기해서 타진해줘. 아니 삼성전자 자기 4천만 원 사셨다고 김영환님이 아시죠? 이렇게 거의 반협박조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삼성전자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우선주 산 분들이 가만히 계시네. 우선주도 하고 있는데. 우선주는 왜 가만히 계실까? 네. 알겠습니다. 우퍼다, 우퍼. 네. 네 삼성. 우퍼. 이제 뭐 남았나, 이제? 바이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코인 사지 말래, 코인. 코인 왜? 나 코인 들어갈 건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